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엄마 이렇게 찾더니 막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자주 그러나요 평소에도?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저렇게 엄마가 없으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. 아니 근데 이런 증상들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? 어주간 네 살 때 이제 아빠 앞전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이혼하기 전에 이제 효주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효주가 오줌을 싸면서 소파 뒤에가 숨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. 무섭지. 그때부터 이제 효주가 조금 마음이 불안한지 엄마 무서워하면서 이제 불안해한 것도 있고. 네 살 때부터. 네, 네. 지금 엄마가 이게 자리 비울 때마다 이런 거 보면 약간 분리불안 같은 느낌도.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있어 보이는데. 커서도. 뭐 요 양상만 보면 뭐 분리불안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요 요것만 딱 보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애착 대상자와 떨어졌을 때 불안해하는 것을 분리불안이라 하죠. 근데 이제 우리 금쪽이 같은 경우는요.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다 봤을 때는 분리불안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그냥 혼자서도 잘 해낼 때가 아주 많아요. 학교, 학원, 태권도 학원, 그다음에 친구랑 치킨집 갔을 때, 그리고 심지어는 혼자 편의점 갔을 때 잘 지낸단 말이에요. 자, 그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? 엄마 직장 생활 하시죠? 네. 그러면 엄마가 아직 퇴근하기 전 시간이에요. 엄마는 어디 있다는 거 알아요. 지금 회사에 있다는 거 알고 있고. 그때 집에 혼자 있을 때, 이때도 엄마를 찾나요? 아니요. 엄마 어느 시간을 알아요? 자, 봅시다. 얘는 자기가, 그러니까 어차피 엄마가 회사에 나가 있는 시간이나 자기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시간 동안에는 그냥 각자 일을 한다는 거,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은 엄마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.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예측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아빠를 뭐 술 드셨으니까 가서 모시고 오셔야죠. 그럴 때도 행선지나 왜 나가는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런데 또 하나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. 지금 우리 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배를 비워놓을 시간이 없이 계속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계속. 맞아요. 네. 하교한 이후부터 자기가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계속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오늘 자세하고 철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? 아, 얘 그런 그러니까 건 얼마나 됐죠? 어릴 때는 아기가 보시다시피 빼빼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혼을 겪으면서 5살, 6살 때부터 먹는 거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예전에 제가 뭐 방송할 때 스트레스성 폭식증 환자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목토라 그러죠? 이제 목토하고 목토하고 그런 느낌을 좀 살짝 받긴 받았어요. 얘는 뭔가 확 불안해지면 구토하고 바로 연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아까 같은 상황은 폭식증이라고 보는 게 맞긴 맞아요. 네, 폭식에 들어가거든요. 먹는 거는요, 맛을 느끼거나 씹거나 넘기는 것이 이 입 안에, 구강 안에 있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굉장히 진정감, 안정감을 줘요. 그래서 얘는 특히 보니까, 아까 보니까 뭐죠? 젤리하고 또 젤리를 좋아하더라. 얘는 그 감각을 굉장히 좋아하는 젤리를 거예요. 좋아. 젤리 같은 감각을.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입에 넣고 훑고 혀로 이렇게 훑고 집어넣는 거예요. 그게 불안함을 조금 진정시키는 감각 자극 역할을 할 것이다. 자, 근데 또 하나 있어요. 만약에 엄마가 먹는 걸 챙겨주는 걸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 애는 계속 먹을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어쩌면 어머니가 다른 거보다는 금쪽이가 먹을 걸 해달라고 했을 때 훨씬 빨리 반응해 주시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좀 그런 심판이라면 들어봅시다. 맞아, 맞아. 아버님 뭐 먹을 거야 네. 하고 일단 태권도 학원 갔다 오면은 뭐 먹을 거야 물어보면은 네 뭐 먹고 싶어 하면 이거 하면 바로 만들어져요. 아, 뚝딱뚝딱. 네. 딴 때는 그냥 이러고 있는데 막 애가 막 먹으면 막 그렇게 못하면 아이들 그걸 알아요.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
배가 불러서 행복해, 포만감을 느껴서 행복해,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감각 자극을 추구하는 걸로 마음이 편안해져. 그다음에 흐뭇하게 쳐다봐. 그다음에 엄마한테 뭐 해달라 하면 선뜻 안 들어주는데 먹을 거 해달라고 할 때는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. 얘한테는 야. 먹는 거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러네. 거죠.